유엔 본부가 주관하는 제3회 세계 모의 유엔 대회가 오는 10일부터 닷새 동안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서 특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회 세계 모의 유엔 대회는 자연과 조화로운 인류 발전을 주제로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가합니다. 대학생들은 각국의 대표단 자격으로 참가해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실천 계획을 담은 결의 아닌 인천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토론 주제에 맞는 친환경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회 기간 동안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 노트와 필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의 18살에서 26살 미만 대학생 600여 명과 내외신 기자단 100여 명 등 모두 1,200여 명이 참가하고 인천시는 개발도상국과 분쟁국 대학생 13명, 북한 대학생 5명도 특별 초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8월 11일 개막식에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인천대 강당에서 글로벌 리더들의 꿈과 사고에 대한 특별 강연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인천이 아직까지는 세계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어요.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국제행사를 두 차례 치렀지만은 그런 국제일을 통해서 세계 인천의 의상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대한민국의 그 뭐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 기간에는 모의 유엔 대회 개최를 환영하기 위해 한국 민속놀이인 씨름 대회도 열립니다. 12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11 전국 대학 인천 송도 장사 씨름 대회는 컨벤시아 야외 특별 경기장에서 진행돼 모의 유엔 대회 참가자들이 관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3일에도 송도동 주민자치센터 등 20여 개 단체가 해돋이 축제를 기획해 밴드 공연, 먹을거리 행사를 벌여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김주연입니다.